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타는 벤티볼리오사의 정엽 시그니처 모델인 정엽 미니2입니다. 뮤지션 마켓과 벤티볼리오 측에서 제품을 협찬받아 진행하는 리뷰로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가시면 추가적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정엽 시그니처 기타들을 구매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벤티볼리오에서는 총 4가지의 정엽 시그니처 모델을 출시했는데요. 이들 중 미니 사이즈로 출시된 정엽 미니2는 보통 통기타 하면 생각하시는 사이즈의 바디인 OM 바디나 드레드넛 바디 등보다 한층 컴팩트한 사이즈로 손이 작아서 기타를 시작할 때 고민하는 분들은 물론 어린아이까지 편안한 연주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 스펙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바디의 모양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니 바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몸집이 작으신 여성분들이나 학생분들의 경우 일반 통기타의 바디가 너무 커 오른손을 올려놓고 스트로크를 하는 것을 힘겨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미니 바디의 경우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편안한 폭과 부피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일 랭스는 600mm인데요. 이는 미니 기타답게 일반적인 어쿠스틱 기타들의 스케일 랭스보다 작은 수치입니다. 스케일 랭스란 기타의 브릿지에서 너트까지의 길이로 이 길이가 짧아질수록 줄에 걸리는 장력이 작아지게 됩니다. 장력이 작아지면 상대적으로 연주감은 편안해지게 되고요. 탑은 솔리드 마호가니를 사용했고 측후판 또한 마호가니를 사용한 탑 솔리드 기타로 외관에서 빈티지한 마호가니의 멋을 그대로 느낄 수 있으며 사운드 또한 마호가니의 부드러운 사운드를 그대로 전달해줍니다. 아치백 타입에 조금은 곡률이 들어간 후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미니바디 기타의 단점으로 여겨지던 가벼운 울림을 보완하기 위한 구조로 동일 바디 사이즈 대비 풍성한 사운드를 들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판과 브릿지에는 리치라이트를 사용했고 넥은 아프리칸 마호가니입니다. 리치라이트가 낯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옛날에는 지판나무에 마호가니, 메이플, 그리고 에보니 정도가 사용되는 게 다였지만 최근 몇 년간 나무 공급의 부족, 마호가니의 벌목 금지 등으로 인해 대체목을 쓰는 것이 흔하게 되었습니다. 리치라이트는 종이를 레진에 넣어 응고시켜 만들어진 것으로 전통적인 나무보다 상처가 잘 나지 않으며 변형에 강하고 관리가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에보니 지판과 동일한 밀도를 지녀서 풍부한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그 외에도 헤드머신의 벤티볼리오 21:1 빈티지 헤드머신, 페들과 너트에 각각 74mm, 43-44mm 본너트가 사용되었습니다. 기타의 튜닝 안정성은 여러 파츠가 기여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너트에서 오는 개방현의 울림이나 안정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 입장으로 반가운 옵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스펙 외에도 정엽 미니2만의 특징들이 더 있는데요. 우선 버프 시스템 피니쉬를 사용하여 벤티볼리오만의 피니쉬 도장 공정을 통해서 기존 UV 도장 대비 더욱더 도장의 두께를 줄이고 기타의 깊은 울림과 음색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어렉스 브레이싱을 적용하였는데 이를 통해 바디의 무게는 더 가볍게, 내구성은 더 튼튼하게 함은 물론 풍부한 울림과 반응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엑스브레이싱은 테일러 기타에서 만들어진 공법으로 탑 부분 나무에 X자 모양으로 지지목을 설치해 기타줄로 인한 장력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3단 레이어 브레이스를 통해 온습도에 대한 변화로 인한 변형과 뒤틀림을 최소화하여 내구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개의 아이언 로드로 4개 온습도로 인한 뒤틀림에 대한 내구성을 향상시켰으며 넥 볼류트를 적용하여 하이엔드 기타에 적용되는 볼류트 그립감과 내구성 향상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엽 미니2의 간단한 핑거와 스트로크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앞서 들은 연주에서도 느끼실 수 있듯이 미니 기타라 울림이 적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부수는 깊이 있는 울림을 느끼실 수 있었는데요. 연주와 휴대가 간편하면서도 사운드적인 측면에서도 타협을 하지 않는 좋은 기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판의 마호가니 무늬의 자연스러움도 기타의 멋을 살려주고 기타의 마감도 흠잡을 곳 없이 깔끔하며 무엇보다 들고 있을 때 연주자에게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벤티볼리오의 튜닝 머신, 본너트의 조합은 튜닝 안정성에 있어서 뛰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짧은 스케일 랭스 덕분에 비교적 손에 힘을 덜 들이고도 원활한 연주가 가능했습니다. 중저가형 미니 기타를 찾는 분, 손이 작은 여성이나 학생분들, 그리고 정엽님의 팬분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타는 여러 스펙도 스펙이지만 연주자에게 직접 느껴지는 기타의 마감, 느낌, 연주감 등을 더 중요시하는데 이는 아무래도 사람이 연주하는 악기이다 보니 그 어떤 것보다 연주자에게 느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저가형 기타 포지션에서 스펙과 연주감을 맞바꾸어 스펙상으로만 뛰어나고 실제로 연주해보았을 때 좋지 않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기타들도 있는데 정현 미니2는 스펙과 연주 경험 둘 다 잡은 모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매를 원하신다면 아래 설명란에 전용 링크로 들어가시면 추가로 할인된 금액에 구매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리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